네, 존경하는 시흥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제국장 고형근입니다. 본격적인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불구하고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높은 물가 상승률 지속과 금리 인상으로 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금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전기 가스 요금 현실화로 서민 생계비 부담과 소비 심리가 위축돼 소상공인과 기업에도 큰 타격이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2023년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 제고와 미래를 대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는 주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시흥시는 올해 시민이 잘 사는 시흥을 목표로 종합적인 시흥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풍부한 양질의 일자리부터 확보하겠습니다. 지난해 시흥시는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12만 9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담은 민선 8기 일자리 종합계획을 공시하였습니다. 올해는 종합계획을 실행하는 첫 해로 구인 구직 맞춤 연계 및 채용 박람회 개최, 계층별 직업 훈련 및 취창업 지원, 시흥형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재정 지원 일자리 2만 8,500여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또 거북선 해양 레저 복합단지 조성, 의료 바이오 산업 육성 및 우수기업 유치 등 K골든코스트 구축으로 파생되는 투자 유치 일자리도 5,500여 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시흥시 고용률은 64.4%로 경기도 64.1%, 전국 62.1%에 비해 높은 편이나 실업률도 4.6%로 경기도 2.8%와 전국 3.0%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종사자의 약 44%가 국가산업단지 제조업 중심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고 서비스, IT, 관광 등 구직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거북섬 해양 레저 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아쿠아펫네트 정식 개장, 720일 규모의 대규모 숙박시설 및 스트리트몰 입점 등과 연계한 인력 양성을 통해 시흥시민이 우선 채용되도록 노력하고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 유치 등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계층별 맞춤 일자리 확보로 더 많은 시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청년 재정지원 일자리는 총 13개 사업을 통해 378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스마트 팩토리 전문 인력 양성, 청년 무역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청년의 취업과 기업의 동방 성장을 응원하고 청년 스테이션, 창업센터, 청년 협업마을 운영으로 창업과 창직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 재정 지원 일자리는 40여 개 사업 추진으로 5,400여 명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GS 시니어 동행 편의점, 실버 카페 등 지역 특화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업을 더욱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여성 재정지원 일자리는 총 20여 개의 사업으로 4,800여 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무회계 전문가, 정보관리사무원, 거북섬 호텔 객실 관리사 등 직업훈련 추진으로 여성의 전문 분야 재진입을 지원하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장 문화를 조성해도 힘쓰겠습니다. 시흥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2만 2천호 중소기업 지원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50%가 증액된 404억 원의 예산을 기업 지원에 투입할 계획이며 특히
소공인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착공하는 매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기업 지원 서비스 공간을 구축하고 소규모 제조기업과 매화 상단 입주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융자기간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소공인 지원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지역산업발전의 중추기관인 시흥산업진흥원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외 판로개척 등으로 전통제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첨단산업 분야를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초석을 다지는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미래산업 육성에는 더 힘을 쏟겠습니다. 관내 전문 연구기관과 협업해 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동소재 가공기술 혁신연구센터, 3D 프린팅 제조혁신센터, 시흥 모빌리티 기술지원센터 등 관내 혁신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전통 제조 기반에서 미래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성장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시흥 창업센터 중심, 창업 공간 연계, 창업 투자 펀드 조성,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창업 지원 시책을 추진하며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나아가 근로자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사업과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며 노동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NTB 근로자 지원 시설 건립, 이동 노동자 쉼터 운영, 유급 병가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노동자 복지 수요 충족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시흥 경제 활력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현재 시흥화폐 시루는 34만여 명의 모바일 시루 사용자와 1만 3천여 개의 가맹점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했고 골목 상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사례에 2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 축소와 고물가로 인한 소비위축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올해 시루는 2,700억 원을 발행을 목표로 하며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담보력과 신용도가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고 4억 원 규모의 2차 보전을 통한 이자를 지원하며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신설하여 청년 소상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겠습니다. 상권 육성국을 중심으로 한 공모사업으로 정포별 맞춤 특화 지원을 시행하며 골목 상권 회복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대면 거래 확산 등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는 키오스크 조성 지원 사업을 시범 시행하고 프리마켓, 버스킹, 지역민 연계 홍보, 마케팅 행사 등 상권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고민하겠습니다. 또한 혜택 사각지대, 상가 밀집 지역에 대한 지원 금액 적립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전통 시장별 여건과 입지를 고려한 시장별 맞춤형 마케팅, 시선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차 환경 개선, 노후 시설 개체 지원 등 고객 편의 증대와 전통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민생 안정과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주요 현안의 조기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는 등 다양한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근로자와 기업, 소상공인 모두가 행복한 시행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